네,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동진 세미켐 되겠습니다. 동진 세미켐 코드번호 005290이 되겠고요. 현재 시점은 2021년 4월 21일 11시 2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동진 세미켐 한번 보시기 전에 간단하게 미국 증시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20만 명으로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 코로나19 시작 이후 최고 수준으로 좀 나왔다라는 것들을 경고를 했죠. 거기에 따라서 미국 CNN 방송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난 이틀간 인도 그리고 브라질 확진자 급증으로 신규 확진자가 75만 명을 넘었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항공주, 그리고 여행 관련주들이 급락이 나왔다라는 거좀 보시면 되겠고요. 항공주 쪽에서 미국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유나이티드 항공, 그레이드, 그리고 이제 아메리칸 항공 주가가 각각 8%, 5%대로 급락을 했고요. 크루즈 업체인 카니발과 노르드웨이 앤 크루즈도 4% 넘게 떨어졌습니다. 미국 시장의 하락 이유를 이제 매스컴에서는 뭐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뭐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여태껏 솔직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쵸? 뭐 하루 이틀 뭐 조정 받고 또 날라가겠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왜냐면은 국채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것들이 좀 진정이 되면서 아직도 주식 시장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많이 나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동진 세미캠 어제에 이어서 조금 가지고 왔고요.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세미캠이 뭐 하는 기업이냐라고 좀 물으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딱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73년 7월에 설립이 되어 있고, 반도체 TFT LCD 노광 공정에 사용하고 있는 포토레지스트입니다. 옛날에 일본이 수출을 규제를 했던 소부장 종목이 되겠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우리 국산화를 이루었던 소부장 기업이 되겠고요. 산업용 기초 소재인 발포재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발포재라는 게 뭐냐면 그 플라스틱 있죠? 플라스틱, 플라스틱 이렇게 공기방울을 넣어서 기공으로 이제 채운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열을 주게 되면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러면은 뭐 신발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뭐 자동차 내장재, 뭐 바닥재 이런 것들 다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 발포재 시장이 1년에 한 8%대로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등 국내 주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에 소재를 공급을 하고 있으며, 반도체 시장에서는 동사와 소수 업체가 가점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연결 대상 종속 기업으로는 정제유를 판매하는 시남정유, 전자재료를 판매하는 대만 동진 화성 고분자 유항공사, 중국의 조금 기업들이 많이 좀 포진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조금 많이 올라왔던 이유를 보시면은 실적이 굉장히 괜찮죠?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전년도 대비해서 1.5배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일단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이상하게 부채 비율이 100% 이상 다 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소재를 사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빌려오고 나중에 조금 결제를 하는 그런 방식이 조금 채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부채가 많은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만큼 사업 성장을 크게 이루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ROE 한번 보시면은 ROE가 한 21.58%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성장성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시면. 유동 주식 수가 3,300만 주. 무겁다. 중간적으로 무겁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때가 언제였죠? 1,300만 주 터졌죠? 유통 물량의 한 3분의 1 정도 터졌는데, 여기를 이제 만약에 넘게 된다고 한다면, 3분의 1에 대한 물량을 어느 정도는 매집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거기를 딱딱 받쳐주고 있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일단 추세선을 한번 그려보면요. 사실 지금이 굉장히 맥점 자리예요. 중요한 자리예요, 지금. 맥점 자리입니다. 맥점 자리. 여기서 이제 거래량 터트리고 날아가면은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수급이 많이 들어왔죠. 외국인 기관 쪽에서 좀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거의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매집을 해서 주가를 위쪽에다가 팔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겠습니다. 동진 세미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김영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한번 쳐보세요. 쳐보시면은 상단 링크에 AP 투자 연구소라고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시면은 저희 이제 초록색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무료 추천 종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창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4월 19일 무료 추천 종목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소장님께서 아침 7시 30분부터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은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단타의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금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에 대해서 시황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가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하락을 했다고 한다면 왜 하락을 했는지에 대한 이런 내용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9시가 되면은 무료 추천 종목들이 나갑니다. 현재 시간 9시 AB 프로바이오 현재가 1245원 기준 매수 이렇게 좀 체크를 해 드리고 있는데 1차 목표가 1280원, 손절가는 1150원 정도로 이렇게 대응을 할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AB 프로바이어 얼만큼 올랐나요? 8.94%까지 시초가 대비해서 3.24% 수익률 났다라는 거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단기로 들어가는 그런 종목들은 뭐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100% 운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BHI 24%까지 수익을 굉장히 많이 좀 챙겨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한번 도움 받아 보실 분들은 꼭 들어오셔 가지고 우리 김영재 소장님 한번 실력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